아까 제가 당대표실 입구에서는 간단히 몇 분께는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조용 대표와 1시 반경에 전화 협의를 다시 가졌습니다. 입장이나 상황의 변화가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로서는 조속히 그러면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신청한 상황이니 안건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의장께 그렇게 요청하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에 대해서 조용 대표가 새롭게 제기한 부분이 미국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 중이니 장관으로서 이 방한 중에 해임 건의가 처리될 경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냐 하는 우려를 주시면서 내일 해보는 건 어떠냐, 내일로 연기할 의사는 없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일은 본회의가 잡혀있지도 않고 또 본회의 잡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동의해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희로서는 이미 여야가 합의한 의사 일정인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고 또 해리스 부통령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미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우리 외교부 장관이 오전 정상회담 그 배석 외에 다른 일정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미 오늘 오전에 처리했었던 안건인데 국민의힘의 대표 연설을 배려하고 또 여야 간의 마지막 협의의 시간을 거치고 또 여당이 대통령과 좀 상의할 수 있는 그런 또 시간도 드렸던 것인데 또다시 이제 이 연기 시간 연기 요청을 해온 것이라서 그런 이제 취지의 말씀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회의장께서 연락을 주셔서 조용 대표와 통화를 하셨다면서 민주당이 이제 72시간 이내 처리라고 하는 국회법은 지킬 텐데 이 방한 중인 부통령의 일정을 감안해서 한 번 더 좀 양해를 좀 해주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로서는 사실 이미 우리가 시간을 연기해왔고 그런 여러 가지 충분한 배려를 했는데 또 의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조용 대표도 그런 언급을 하셨으니 검토를 해보겠다. 다만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한 기간에 이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한 것들이 꼭 국익적으로 나쁘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지난 그 순방 기간에 인플레 감축법이라든가 한미 통화 스와프라든가 이런 데서 그 어떤 성과도 못 내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런 우리의 빈손 무능 외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통령이 계실 때 우리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의 그런 책임을 따져 묻는 것이 결국은 향후 동맹국인 미국의 입장 변화에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께서는 국민의힘의 요청이고 또 민주당도 최소한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이 그 방한 중인 부통령이 출간 시점에 맞춰서 처리를 약속하실 테니 그렇게 한 번 더 좀 협조를 좀 해주신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원내 지도부와 상의 한 끝에 의장께 그러면은 또다시 언제 열지를 불투명하게 하실 문제가 아니라 확실하게 속기 시간과 안건을 공지해 주신다면 그러면 저희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끝에 의장께서 그 확답을 주셔서 제가 조용 대표께도 통화를 드렸고 조금 전 의원총회에서도 이런 상황을 보고를 드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의원들께서도 이에 대해서 양해를 좀 해주셔서 저희로서는 5시 반에 다시 의원총회를 속개하고 그리고 본회의 6시 속개될 때 들어가서 해임 건의안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되셨죠? 뭐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나요? 제가 워낙 소상히 다 말씀드렸는데 네. 다른 건 좀 물어보는데 대통령 측에서 이준호 전 교육과학부 장관을 교육부 장관을 임명했고 김문수 전 정책위원장 정상회의 위원장을 임명했다. 아, 이렇게 나오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 생각도 부탁드리려고요. 갑자기 다른 사안을 물어보시는데 대통령이 이 난국을 풀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솔한 해명과 국민께 사과. 두 번째는
야당을 비롯한 국회에 대한 진정한 협치 의지, 이 두 가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전자는 이미 대통령께서 포기를 하신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오늘도 저희가 그렇게 시간을 드리고 여당과 대통령실과 좀 더 협의해보라고 그렇게 기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면 거부하고 있는 양상으로 보여지고요. 후자의 문제는 이번에도 여과없이 드러난 것입니다. 대통령의 인식이 국회 특히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XX로 평소 인식할 만큼 최소한 그게 미국 의회를 대상으로 했건 뭐 한국을 의회를 대상으로 했건 간에 그건 지난번에 홍보수석이 해명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서 협치의 뜻이 없다라고 확인된 건데 이번에 교육부 장관의 또 경사노위원장의 그 임명 또한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했던 분 아닌가요? 2012년 뭐 전후로였을 겁니다. 당시에도 이 교육부 장관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분이 KDI 출신이던가요? 그럴 텐데 교육을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했어도 안 되는 문제일 뿐더러 역사 문제 등에 대해서는 더구나 우리 국민의 상식에 입각한 교육 정책을 피해야 되는 분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1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간 인선인데 거기에 심각성이 머무르지 않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제는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 기간입니다. 그러면 내내 그동안 부실한 인사를 내놓고 그래서 여기까지 연거푸 두 번씩이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공석으로 둔 책임은 온데간데 없고 좀 더 빠르게 오히려 검증을 해서 내놓던지 그래서 국정감사 시작하기 전에 국민적 검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미 교육위 안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우리가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려면 일찌감치 좀 검증을 요청하지 않을 거면 국감 기한을 피해서 제대로 된 검증을 받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협치를 걷어차고 또다시 일방적으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임명하는 그 태도를 보면서 국회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우리 김문수 경사노위원장 너무나 잘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국회를 노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평해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 아니에요? 이런 분을 뭐 이분이 과연 그런 어떤 노동계의 불신 또는 국회에서의 어떤 그런 불신을 갖고 있는 분이 과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노동계획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를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 분인지 또다시 우리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이런 걸 보면서 참 한쪽만 보고 열심히 달리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